김기옥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이런 왜란과 호란과 같은 큰 전쟁을 이제 겪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변화, 자, 이런 변화들이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경제에 있어서는 상품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이런 신분층이 생겨나게 되죠. 바로 그 신분층이 바로 군홍이라고 하는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양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반과 같이 이렇게 뒤떨어져 버리는 몰락 양반으로 이제 추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회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분체제도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족제도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분제가 동요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임진왜란을 겪은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관직이라고 하는 거를 팔게 되는 그런 공명첩이라고 하는 첩지를 팔게 되는데요.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첩지는 이제 이름을 비워놓는 거예요. 빌공자의 이름 명자. 관직을 주긴 주는데 그 관직은 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관직이라고 할지라도 관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반 또는 무반이라고 하는 양반의 이제 벌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양반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최대 70%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민층의 이 수는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상민층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계층으로서 이 상민층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부세를 걷는거나 이제 뭐 조세 수치를 하거나 이런 수치 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이제 뻔히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노비들도 이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양반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가 그 조선 전기에는 양천제도로 이제 신분제도가 운영이 됐었죠. 이 양인하고 천인하고 이루어졌을 때 양인에 해당하는 계층이 양반, 주민, 상민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양반이 조선 후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거의 70% 이상씩 이렇게 양반이 늘어나게 되고, 이 주민이라든지 상민, 특히 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부분의 이 납속책이라든지 아니면 공명첩과 같은 이런 첩지를 받아서 양반의 첩지를 구하는, 그렇게 해서 양반이 되어버리는 상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양반층은 어떻게 분화가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 경제적인 이 부분에 적응을 잘 했던 양반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적응을 못하고 옛 방식만 고집했던 양반들은 이 상품화폐 경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 따라서 여전히 양반의 지위를 이제 누리게 되면서 여전히 부자 생활을 누리고 있는 양반, 바로 권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권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정권을 차지하면서 관직에 진출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제 특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양반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향촌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권위를 지키고 있는 양반을 향반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권반으로 있다가 이제 우리가 분당 정치에 의해서 향반으로 떨어진 이런 사적들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과정으로 봐서 이 향반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향반 같은 경우에는 이 향촌 사회 내에서 이 위세를 유지한 양반도 있겠고, 또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 향촌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퇴거해서 향반으로 넘어온 양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반. 이 잔반 같은 경우가 몰락 양반을 뜻합니다. 이 몰락 양반이라고 하면 이 그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사는 거는 상민이나 뭐 상민과 이제 다름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양반이 바로 이 잔반인데요. 원래 양반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상공업에 이제 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평민층과 비슷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생활로 이제 빠지게 되면 자기의 양반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양반이 바로 잔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 같은 경우에는 온갖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금도 이제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군역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양반인데요. 이런 양반의 권위를 이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조선 후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농민층은 마찬가지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약법과 견종법, 그리고 이제 상품작물들이 재배를 하게 되면서 농업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거에 적응을 잘했던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땅을 넓혀가면서 광자들 위해서 이제 엄청난 그 상업적인 농업 CEO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농업 CEO가 바로 부농입니다. 자, 이 부농으로 이제 변신을 했던 이 상민들은 이제 양반으로 많이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농민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땅을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그 잃어버린 땅이 이제 있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소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작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농들이 광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작은 땅이라도 이제 소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으로 이제 노동자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상인 같은 경우에도 신분 상승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층민 같은 경우에 이 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분 상승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양반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합법적인 권위로는요. 일단은 군공을 이제 세우다거나 아니면 납소책과 공명첩과 같은 이런 자기의 재산을 이제 국가에다 내고 합법적으로 양반의 신분을 이제 획득하거나 아니면 천인의 신분을 면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합법적으로는 이제 양반의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 행세를 한다든지 호족이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양반을 사칭하는 경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상의 신분을 바꾼다든지 홍패를 위조한다든지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층민들도 신분 상승에 동참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신분제의 동요는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양반하고 상민, 또 양인과 노비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이 반상제도 하에서는 이제 각각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과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양반이 오히려 이 상민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 상민이 또 노비하고 결혼하는 경우 또는 양반이 노비와 결혼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이 노비 종무법과 같은 이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천두천, 조선 전기까지는 한번 천인이면 영원히 천인이에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 둘 중에,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천인이 된다면 그냥 그 자식은 천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던 거에서 이제 노비 종무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는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양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노비는 이제 면할 수 있겠다는 게 바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노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양반층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반층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개나 소나 양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층에 대한 권위가 당연히 추락을 하게 되고 새롭게 양반으로 등극했던 이런 신양과 같은 사람들과 기존의 양반이었던 구양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부농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양반의 이제 사족들을 가르쳐 우리는 향반이나 건반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립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사족들하고 부농하고의 이 대립 관계 바로 이제 이들을 우리는 신양 부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농과 같은 이렇게 신분 상승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신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들이 둘이 향촌에서 싸우게 되는 경우. 자, 이 싸움을 우리는 향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양반의 권한이 말이 안 되게 된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분 제도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제도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또 이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으로 이렇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 신분 사회에서는 이제 양반이 좀 많은 이 숫자를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중인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 중인 계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신분 상승을 획득을 하게 되느냐? 일단 중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이 중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양반이에요. 아버지의 신분이 이제 양반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양반의 대열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첩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용인을 하지 않았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회활동을 제한시킨다든지 이제 관직 임용이 있어서 과거에서 문과를 보지 못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서울 금고법과 같은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았었고요. 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술관이라든지 이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도 고급 관료로서의 진출은 제한이 되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인들도 조선 후기에는 본인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소청 운동을 통해서 결국 이제 납속책과 이제 상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혁 정치 이 과정에 본인들의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일을 더 맡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이제 관직에 조금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하고자 이렇게 소청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에 의해서 균형과 검성안으로까지 이렇게 등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 소청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동료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이제 한쪽이 반은 양반이고 반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사족으로 등극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 운동이 바로 통촉운동이랑 그 다음에 소통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 지식도 바탕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신분 상승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소청운동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북학을 이제 이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문화적인 역량을 높여가고요. 또 이들은 이제 실무직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역활동이나 이런 곳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고 이제 청나라 외교활동에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서학이나 외래 문화 수용에 굉장히 개방적이면서 그 문화들을 수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후에 이제 실학자들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인들은요, 남다른 이런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이제 그 신분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자, 이런 이 서론과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 활동도 우리가 살펴볼만 하겠죠. 자, 일단은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역사서를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향리의 역사서였던 이 연조기간 그리고 이제 중인 출신의 이 정기를 다룬 호사내기 그 다음에 서울의 역사서였던 이 규사. 자, 요런 책들이 이제 편찬이 되고요. 이제 위양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임진왜란이 있었던 손조 이후에 중인, 서울, 여러 가지 뭐 서리, 평민 출신의 이 사람들의 문학집이 바로 위양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18세기에 이제 규장각에 있는 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 중간계층의 의의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굉장한 실무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조선의 외래 문화를 수용해오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이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비는 천인이죠. 자, 처음에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지천으로 한번 천인이면 영원히 천인인 이 신분에 놓여 있었고요. 자, 이 노비로 보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노비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이제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솔거노비와 또 바깥에서 신공을 납입하면서 자신의 몸값만 납입하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농민처럼 이렇게 결혼도 할 수 있고 재산도 불릴 수 있는 외거노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노비들도 마찬가지로 신분 상승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합법적으로는 노비들을 이제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양반으로 올려주기는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군공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이제 신분을 사게 되는 납송. 또는 이제 면천되어서 양인이 되는 대신에 이제 다른 종을 이제 뽑게 되는 이런 속신. 그리고 공명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가장 많이 쓰였던 비합법적인 부분에서는요. 양반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을 치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흥패를 위조하고 족보를 위조하거나 가장 많은 방법으로는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노비 추세법이라 해서 도망간 노비를 잡는 법이 생겨나게 됐죠. 하지만 결국 잡을 수가 없어요. 도망간 노비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서 이제 노비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방이 되는 경우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일단 보면은 노비가 해방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노비가 해방이 돼야 되는 이유. 국가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죠. 하지만 이 노비를 이제 그 면천을 시켜가지고 이제 양인으로 만든다면 이 양인들은 세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비들을 면직시켜서, 면천시켜서 이렇게 양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국가에게는 이익이 되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역의 대상자와 이렇게 국가 재정을 이제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 바로 노비 해방인데요. 먼저 이 노비 추세령과 이런 이 노비 뭐 추세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노비를 쫓았다가 결국 그거에 대해서 잡아오기 어려움을 깨닫고 추세가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서 영조와 정조 때는 이 추세법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조 때 이르러서 순원철과 같은 이 세도 가문에 있었던 순조 때 이르러서는요. 공노비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사노비는 해방시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노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노비이기 때문에 해방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노비를 먼저 이제 해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가 세습되는 거를 이제 또 금지를 시켰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갑오개혁에 이르러서는 법적인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공노비와 사노비가 다 해방이 되는 경우로 해서 이제 노비제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분제도가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좀 더 무르익어가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얽매이다 보니까 가족제도도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조선 전기와 그러니까 고려 말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그리고 이 조선 후기하고의 이 가족제도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조선 전기에는 이제 혼인을 했을 때 처가살이라고 하죠.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남자 집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고요. 시집살이라고 칭해지는 친용제도가 이제 일반화되는 게 바로 이 조선 후기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있어서도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이제 자녀가 균분 상속을 하게 돼요. 시집간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이제 큰아들, 장자가 우대되게 되면서 이 장자가 우대되는 이유는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게 되면 장자를 우대하면서 이제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으로 이제 가족에게서 이제 보낸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고 또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 형제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조선 전기까지의 이 상황이요. 조선 후기에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합니다. 그럼 큰아들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양자를 들여서 이제 그 양자에게 제사를 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이 제사를 돌보게 이제 맡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 즉 17세기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렇게 부계 중심의 이 가족제도가 확립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양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가 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이제 동성동본에 이제 동족총까지도 형성이 되게 되는 이제 조금 더 남성 위주의 이 가족제도로 변하게 된다는 거. 자, 이 점도 굉장히 사회 부분에서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향촌 안에서 이렇게 신분제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 계층이 바로 양반층이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양반과 새롭게 등장한 신양과 같은 이런 이 양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조 때부터 이제 수령의 권한이 왕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령은 조금 더 이 사족에게 조금 더 비해서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향초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단 보면 이제 그 향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반이라고 칭해지는 사족들이 있죠. 조선 전기까지, 조선 중기까지 전반적으로 사족이 이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중앙에서 이제 보냈던 왕의 대리자로 보냈던 이 수령도 사족에게 인사를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사족의 권한이 있었었죠. 향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향촌의 모든 일들은 다 사족이 했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족의 시대가 바로 조선 중기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수령의 지위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령이 이제 이 사족의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 과정에 이제 힘입어서 새롭게 이제 신양으로 새로운 이 향촌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분홍인데요. 이 분홍은 합법적으로나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양반 신분을 획득하고 나타난, 그러면서 향촌의 이 질서에 이제 자기가 끼어들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분홍계층인데요. 이 분홍계층은 이 사족을 밑에 있으면서 이제 재력으로 이제 누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족이 지금 조선 후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령은 위에서 누르고 분홍은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족과 분홍 간의 이 향전이 일어났을 때도 이 사족은 이제 분홍보다 재산도 그렇게 많이 없죠. 수령보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령보다는 힘이 정치적으로 힘이 굉장히 약하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사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의 지위를 굳건하게 다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족보도 작성하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이거죠. 우리 이런 집안이다. 그러니까 집안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족 마을을 형성하면서 서원과 사호를 건립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집안이다. 이 내세울게 집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족들이 이때 당시에 서원과 사호를 많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사족이 가지고 있었던 유양소를 장악하고 이 자치기구였던 유양소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결국엔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를 이제 부세자문기구로 전락이 이제 하게 되는 향청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버리는데요. 또 그리고 향해 같은 경우에도 수령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사족이 수령에게 눌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홍 같은 경우에도 수령이랑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족은 완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양쪽에서 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정부의 부세 운영에 참여를 하면서 이 분홍은 계속 이렇게 수령하고 손을 잡고 계속 높이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족의 그 자리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푸농임은 점점 높아지면서 신양으로서의 자리를 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신양은 새로운 이 지배 질서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하게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향촌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수치 기구를 수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전세에다가 많이 수치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땅에다가 부과하게 되는 도결화가 나오게 되고요. 이 도결화에 따라서 이제 도망가는 이제 이런 평민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 단위로 묶어 가지고 이들에게 세금을 낼 때 이 묶음 단위에서 누가 도망을 가더라도 총액제, 할당제로 인해서 그 도망간 사람의 몸까지 부담을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까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돼서 백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향촌 사회가 동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족이 중심이 되었던 이 향촌 사회가 이제는 조선 후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그들의 향촌 지배라든지 이런 이 힘들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족족 세력을 더 강화하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이제 서원하고 사호를 이제 많이 세웠으나 결국에는 이것들도 나중에 영조에 의해서 결국 서원 같은 경우에 많이 축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민중들도 이렇게 힘든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총액제라든지 할당제라든지 공동납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들도 농민들도 똘똘 뭉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주들도 여러 가지 이제 개라든지 이런 이 두레라든지 이런 향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민중이 주도가 되었던 향회는요 주로 이제 총계, 민회, 동회 뭐 이런 이 주도 활동 이 향회가 있었고요. 이 두레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두레를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보면 사만 때 우리가 벼농사를 이제 주로 했을 그 사만에서도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는 이 두레 조직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이양법이 이제 계속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도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두레는요, 16세에서 55세까지의 이 성인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노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배하게 돼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생산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건실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력도 조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양반이라든지 지주화 같은 계급은 배제가 되고요. 자, 이들은 성격은요, 이제 이 민중 조직에 있었던 이 두레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좀 강제적인 관계로서요. 이제 본관적이나 실무적인 이런 강제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농가와 농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즐겁게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공동 노동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아의식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신분제가 동요하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수탈, 아까 총액제, 공동납제, 할당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배층의 이 가혹한 수탈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는 또 아니나 다를까 재난이나 질병도 엄청나게 많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수령과 같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겠지만 이 수령은 또 이제 우리가 세도 가문 정치 속에서 이 세도 가문이 아주 가장 비싸게 팔았던 관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수령이 관직에 올라있으니 당연히 이 자기의 이 재산을 채우는데 급급하겠죠. 그래서 이 수령은 굉장히 많은 이 착취를 농민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착취가 있을까요? 자, 바로 삼정의 문란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삼정은요, 전정, 군정, 황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농민 봉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삼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긴 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전정은요, 백지징세. 경작하지도 않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황무지인데요. 거기다 징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독열화가 되었기 때문에 총액제나 공동납제, 할당제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나 음결이나 도결이 과다하게 증세하면서 정액 이상, 원래 우리 영적법에서 1결당 4도씩 걷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과도하게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군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황고첨정, 어린 아이에게 걷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걷는 거, 이걸 황고첨정이라고 하고요, 백골증권을 죽은 사람한테도, 나이 이렇게 조작하고 이제 죽은 사람한테도 걷는 거고요. 또 이제 인징, 족징, 그러니까 옆집에게 도망간 사람 있으면 옆집에게 걷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친척에게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곡 같은 경우가 가장 폐단이 심했다고 보는데요. 이 황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반장, 출락 이 관계를 허위로 보고 해서 이제 남는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많이 보고를, 좀 더 적게 보고를 하거나 이제 많이 걷어서 이제 그 남는 거를 본인이 착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반백 같은 경우에는 반은 쌀결을 섞어서 그 무게 맞추려고 모래도 조금 섞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석을 두 석을 만드는 행위가 반백이고요. 이모는 싼 황곡을 파는 고을에서 그 황곡재를 사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 비싸게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비싸게 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겠죠? 그 차액을 바로 자기들이 착취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또 늑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황곡을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자 받아먹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탄정 같은 경우에는 흉년에 감해주는 양을 강제로 감해주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해진 그 양을 본인이 착취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밀란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농민 의식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농민의 저항 운동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부농처럼 이렇게 모두 다 잘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상공업자나 인노동자로 전락을 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돈벌로 도시로 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들이 이 삼정의 문란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나 이런 자연재해와 이렇게 맞물려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여러 가지 사산이 자, 이 사상은요, 솔직히 말하면 성리학적인 명문론이 강해진 이 조선 후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당연히 허용이 안 되는 사상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사상이 바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로 예언 사상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예언 사상은 말세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정감록이 대표적인데요. 이 정감록은 정통적인 유교윤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시왕조가 멸망하고 곧 조선이 멸망하고 정시왕조가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이게 바로 정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묵격신앙으로 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이제 구복적인 신앙,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신앙이에요. 열심히 빌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륵신앙은요,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복을 이 미륵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미륵은 상생신화와 신앙하고 하생신앙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생신화는 자신이 미륵이 돼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미륵이 사는 도솔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생신화는 이제 미륵이 내려와서 본인들을 구제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륵사상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외래 종교인 천주교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원래부터 천주교는 종교로서 전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이수광이 지공유설이라는 책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라는 이 천주교 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양 학문으로 들어와서 서학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이제 종교로서 나중에 차츰차츰 들어와서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학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서학의 하나로서 학문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와서 출발을 해서 신앙으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승훈이 이제 교회를 창설하게 되면서 서양인 신부로서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이승훈이고요.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병호박회라고 하는 이 천주교 박회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이들의 이 천주교는요, 평등사상과 내재신앙을 이제 전파하게 되면서 주로 남인 계열에 있는 신학자가 중심이 돼서 이 천주교가 널리 전파가 되게 되죠. 자, 이 천주교는요, 실질적으로 평등사상. 자, 이렇게 신분제도가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평등하대요. 자, 그리고 또 내재사상, 나중에 이제 자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요 사상으로 인해서 일부 백성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인이나 서민이나 이렇게 소름을 받고 있던 부녀자층, 부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부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그 부녀자층에게 평등사상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주교가 많이 수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비밀 조직을 중심이 되면서 이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는 우리 유교사상이랑 함께 병행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교사상 같은 경우에 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유교사상하고 굉장히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그 사상이 되는데 이제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천주교는 많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천주교의 4대 박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조 때 일어났던 신의 박해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유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이 장례를 이제 이런 천주교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신주를 이제 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윤지충도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하죠. 신유박해라 해서 종교의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었던 이 벽파 세력의 이 그 벽파 세력의 시파를 공격하게 되는 이 원인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신학자들이 많이 유배를 가게 되죠. 자, 그리고 기해박해는요. 이제 이 벽파 세력이었던 풍양조 씨가 이 프랑스 신부 3명을 세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천주교 교도들을 처형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또 병인박해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건데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이제 9명을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8천여 명까지 학살하게 되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병인양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박해당하는 이제 우리 천주교 4대 박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학으로 들어왔던 천주교, 평등사상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건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서학에 대비해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동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몰락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하게 되는데 유불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와 같은 이런 민간신학까지 결합이 돼서 약간의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천주, 자, 그리고 인내천, 사람과 하늘과 같다. 인간 평등 사상을 내비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인내천은 인간 평등을 이제 요구하고요. 후천 개벽은 나중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 사람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천 개벽은 나중에 조선 왕조를 부정하게 되는 이런 혁명 사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관념. 서양과 같은 이 외래 사상이 이제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양에 대한 침략을 견제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이 민족을 안정시키면서 외세를 배척하게 되는 이 보국왕기이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이 동학의 3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동학도요, 이 평등사상 덕분에 교세 확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산남지방으로 급속히 전파가 되더니 이제 전파가 돼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때 최재우가 혹세무인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 죄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대 교주로 활동했던 최시영이 이제 동학교도를 다시 정비를 해서 확산을 시키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경전이 있는데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은 한글로 되어 있는 조금 더 쉬운 이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은 교단을 조직할 때요, 이제 포적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단을 조직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같은 이제 포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둬서 그들 각각의 책임자를 둡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포적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북쪽에 있는 북적과 남쪽에 있는 남적, 이렇게 북적과 남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후에 나중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 남적과 북적이 조금은 사상이 달라서, 나중에 쭉쭉 쪼개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후에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들 동학은요, 처음에는 이제 발전을 했을 때, 뭐, 인내천, 포천개벽, 보호관민 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교세확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 포접제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북접이랑 남접이랑 이제 나눠져서 조금은 이제 분열을 일으키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뭐 신파, 구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1900년, 2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좀 분열이 된다는 거. 자, 요거, 그 교재에 있는 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현세 구국을 위해서 신앙의 의지를 하는 동안, 자, 여전히 이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탕과놀이 횡포는 여전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탕과놀이 부정부패는 더 심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삼정의 문란은 도저히 이게 시정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안은 고조돼요.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잡으려고 해도 이제 농촌 사회가 워낙에 피폐되다 보니까 이 파산하는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농민항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약간 소극적으로 벽에다 낙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 아니면 그 불만들, 정부의 불만들을 이제 써서 이제 날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약간 소극적인 운동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눈이 맞은 농민들이 만나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 조직을요.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바로 홍경래 연합과 임술련에 일어난 임술 농민봉계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홍경래 연합은 서북 지역민. 자, 우리가 서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이제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가 바로 평안도고 여기가 바로 함경도인데요. 이유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기도 하고 또 일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관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차별을 많이 받고 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서북민과 평안도민, 자, 요런 이 서북 쪽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많이 이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이제 평안도의 몰락 양반이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런 차별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세도 정치의 약탈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흥상공업자 일반민들의 고통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홍경래의 지휘하에서 여러 가지 영세 농민, 중도 상인, 광산 노동자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평안도에서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청천과 이북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정부군에게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으로요, 이 홍경래의 난으로 인해서 중세의 체제가 붕괴되는 걸 좀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음 봉건투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임술 농민봉기를 볼게요. 자, 이때 이 밀란과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농민투쟁으로 이제 꼽히는 것이 바로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친유성 점령하고 삼남지방을 중심해서 저기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던 이 운동이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인데요. 자, 이들 초기에는 이제 요호 부민이라든지 아니면 양반 토우들이 주도를 하다가 이들이 나중에 이제 빠지고 농민들이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 농민들이 이 독자적인 조직 위에서 항쟁을 하긴 하지만 자, 이 독자적인 조직으로 그 항쟁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독자적인 농민들의 이 기구로, 자치 기구로 이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좀 있겠죠. 자, 이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임술 농민봉기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게 되는 이 밀란은 바로 진주 밀란이었다는 것. 유계춘이라고 하는 유계춘도 몰락 양반인데요.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임술 농민봉기를요, 진주 밀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런 밀란에 대해서 정부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진압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이 안핵사를 파견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락해주는 조건을 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된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파지시키고 유배를 보내긴 했지만 이 농민봉기 주동자를 처형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이 농민들의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정의 문란을 이제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지만 나중에 이제 농민화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 삼정 이정청을 다시 폐지해버려서 삼정의 문란은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밀란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제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신분제도라든지 기주전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조금은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백성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줬으면 이 밀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이 부분으로 혼란만 조금 종식시키려고 했던 이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이 밀란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농민 반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봉건적을 주장을 했고요. 또 이 봉건적인 통치체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반봉건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조선 후기에 있는 이 사회생활까지, 사회변화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전혀 같은 시대에 있는 이 체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이 경제나 사회 부분, 특히 이 사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